K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광고 그 12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희망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희망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전화 폭주했잖아요. 전화가 갑자기 막 울리기 시작하고 광고 보고 전화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지 몰랐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도 많이 와요. 뭐 블로그를 만들어주겠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 광고를 하겠다는 전화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사업체. 근데 결국 들어가 보면 어떤 부대 비용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TBS에서는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고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TBS에서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당신의 이야기가 희망 광고가 됩니다. 지금 도전하세요.